마니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빈집을 하나 좀 보러 왔습니다. 여기 집은 지난번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갔고요. 다행히 새를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숲속의 조용한 마을이에요. 그래도 예전에는 여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집은 많은데 대부분이 1인 가구예요. 어르신들만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비어 있은지는 좀 됐고, 그래서 집 상태는 좀 수리를 요하는 집이긴 합니다만, 주변의 환경이나 전망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서 제가 좀 애착이 가는 집입니다. 어떤 집인지 걸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집입니다. 예전에 제가 비워두기 아까운 집 시리즈에도 찍었었던 집인데요. 친척분을 통해서 연락이 닿았어요. 예전에는 마당이었을 텐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늘을 심어 놓으셨어, 마늘. 요 집입니다. 집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여기 호두밭, 그 다음에 마당, 저 뒤로도 다 호두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주변이 다 호두밭. 그리고 이 앞에는 현재는 친척분이 이제 밭농사를 짓고 계신데, 여기는 임대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당으로 쓰시게끔 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집 내부를 들어가 볼까요? 요거는 이제 감나무예요, 감나무. 요 집에 딸려 있는 감나무입니다. 집 주변을 좀 먼저 봅시다. 집 주변을 먼저 볼게요. 여기는 보일러실이겠죠? 연탄 보일러네요. 연탄 보일러가 되어 있고, 집 뒤쪽으로는, 이렇게 흙벽이 이쪽은 무너져서 안에 부럭부럭 쌓여 있네요. 뒷마당도 널찍합니다. 지붕은 이렇게 기와강판으로 보수공사를 해놨네요. 자, 집 옆으로는 이렇게 앞에 계단이 있고, 이쪽 옆으로 요렇게 마루가 있습니다. 요거 너무 정겹지 않습니까? 요렇게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앉아서 보는 앞쪽의 모습은 이렇게 텃밭과 산이 있습니다. 경치 괜찮죠? 수수깡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잔가지네, 잔가지. 소나무 잔가지. 석가래가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기와강판을 얹으면서 지붕은 싹 수리를 해 놓은 상태네요. 자, 여기가 방인데, 첫 번째 방, 여기는 지금 그 전에 어르신의 짐이 들어와 있는데요. 요거는 와서 치워줄 여력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오시는 분이 여기 다 치우면 뭐 버려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큰 방이네요. 큰 방. 그리고 여기는 주방. 주방이 이렇게 있고요. 주방이 방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겠죠? 네.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세탁기가 넣을 수 있는 이런 데입니다. 변기는 없네요, 보니까.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구조는 집 구조는 보면은 이제 저쪽에 연탄 보일러실, 부엌, 그 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큰 방, 작은 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집 내부와 외부를 좀 둘러보셨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세요? 부연 설명을 좀더 드리면, 여기 살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고, 그래서 한동안 비어 있다가, 짧게, 뭐 어떤 분이 잠깐 사시다가 이제 가셨다고 하여, 그러고 나서 이제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네 왔다가, 친척 되시는 분한테 좀 졸라서, 비워두지 말고 세를 좀 줍시다 이렇게 해서 통화를 하시고 그렇게 세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장단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장점은 연탄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고 마당에 감나무가 있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텃밭이 바로 쓸 수가 있고 마당도 있습니다. 저쪽 뒷부분에서 연결을 하면 뭐 주차장 공간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집의 단점은 안에 치워야 할 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짐을 좀 치워야 된다. 그리고 입식 그 화장실 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놓고 변기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공사 없이 뭐 그냥 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인분이 예전에 살았던 분이 일정 금액 세를 낸게 있는데 나그 정도 금액이면 뭐한 10년 정도 계약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약 기간은 주인분께서 10년 정도 계약 기간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여기는 지상권 주택입니다. 그래서 1년에 땅 사용료죠. 지료를 1년에 10만 원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뭐이 집을 파실 의향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쯤에는 뭐 조금 더큰 공사를 해도 되겠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를 얻으려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마을 어른들뿐이 하시는 말씀은 그 여성분이나 또 부부가 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마을의 텃세가 어떨까, 심하면 어떠나 이런 걱정을 하듯이 마을 분들은 누군가 임대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굳이 그뭐 남자 혼자 오시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아마 남자 혼자 와서 사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또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이 부분. 그래서 뭐, 남자 혼자가 오더라도 정말 괜찮고, 야, 저 사람 괜찮네. 저 정도 사람이면 우리 마을에 살게 해도 되겠다. 뭐, 요런 이미지를 주시는 것도 좋겠죠?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 설명란은 제목을 누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란에다가 제가 다 적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집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댓글을 주시면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친척분이 바로 여기 밑에 살거든요. 그분의 연락처나 사는 집을 알려드릴 테니까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번호를 올려드리지 않는 거는 너무 많은 무분별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를 올려놓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집 주인이라면 제가 올려놓겠는데, 마을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신 알려주시는 분이라서 너무 귀찮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시골에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지금까지 귀천만이었습니다.